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끝났지만 올림피아 직후에도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위해 수많은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삼손 다우다는 최근 프라하 프로쇼에서 우승을 하면서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내게 되었는데요. 삼손은 프라하 프로 이전에 이미 아놀드 클래식 UK를 시작으로 야마모토 프로, KO 스쿼드 프로까지 뛰었습니다. 특히 아놀드 클래식 UK 이후에는 리건 그라임즈의 올림피아 이후 시합을 도왔던 밀로 사치프 코치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또 하나의 프로쇼 루마니아 프로에 삼손 다우다가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음에도 또다시 출전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프라하 프로쇼는 삼손 다우다의 IFBB 첫 프로쇼 우승이었고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삼손 다우다의 올림피아 데뷔전일 것입니다. 근육의 사이즈가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에 비해서 부족할지 몰라도 심미성도 뛰어나고 올해는 특히 컨디셔닝을 완전히 잡은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디빌딩 팬들을 사로잡을 만한 무대 위에서의 포징 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오픈 바디빌더가 백균 포즈까지 보여줄 수 있는 특이점을 갖고 있는 삼손 다우다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까지 우승하게 된다면 2022년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대해도 될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프로쇼 프라하 프로쇼에서 삼손 다우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던 라파엘 브란다오 역시 루마니아 프로에 출전합니다. 삼손 다우다 못지않은 심미성을 갖춘 선수로 필요한 부분에 근육이 적절하게 붙어있고 근육의 세퍼레이션까지 뛰어난 선수입니다. 삼손에 비해서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후면부에서의 다이어트 상태가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많은 보디빌딩 팬들을 만족시킨 라파엘 브란데오인데요. 올림피아 이후의 프로쇼들 중에서 다소 대진이 약하다는 루마니아 프로쇼에서 삼손 다우다를 확실히 잡아낼 수 있다면 라파엘 브란다오 역시 2022년 올림피아의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루마니아 프로 또 한 명의 복병 캐나다의 퀸튼 아리아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명의 선수들처럼 사이즈로 밀어붙일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한 두 명의 선수보다도 사이즈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 25세이며 겨우 두 번의 프로 무대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밴쿠버 프로에서는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고 사진에서와 같이 178cm인 네이선 디아샤보다 월등히 큰 장신의 바디빌더입니다. 두 번째는 2020년 뉴욕 프로였고 이때 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기존에 갖고 있는 심미성과 아름다운 균형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즈만 증량한 모습으로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 퀸튼 아리아인데요. 변수라면 185cm의 키에 긴 팔과 다리 넓은 프레임을 타고난 퀸튼 아리아가 비교 심사가 들어갔을 때 삼손 다우다나 라파엘 브란다오에 비해서 굉장히 비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진행형인 20대 중반의 젊은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충분히 사이즈를 증량해서 무대 위에 올라온다면 삼손과 라파엘 그 이상의 특출난 쉐입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가오는 주말 루마니아 프로의 예상 탑3를 소개해드린 트포이었습니다. 이 선수들 외에도 장신의 바디빌더 제이미 크리스티안, 모간 에스티, 밀란 사덱 등 충분히 탑5를 노려볼 만한 선수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2021년 보디빌딩 시즌이 점점 막을 내려갑니다. 보디빌딩 시즌이 마무리된 뒤에도 다양한 보디빌딩 뉴스, 보디빌딩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겐 큰 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